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청 김연행의 서브 이후에 자, 김연행의 서브 이후에 하는 건 숙싸움에 능하다 뭐 이런 얘기로 네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약 조절 여기 또 뛰어나군요. 네네. 넷. 렛. 자 나갔. 나 3등 선수였습니다. 네팀 맞고 나가. 그래서 같은 서울 팀에 있어서 훈련은 또 많이 해봤지만 직접 이렇게 시합 선고 시절에. 예, 김현우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군요. 자, 그럼 4대 4까지 와 있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네트 맞았는데요. 그럼 5볼. 아, 이거 놓쳤어. 타구를 김예능의 득점. 이번엔 네트. 네네. 네. 그러면 또 상대는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러다 찬스하면 바로 방향으로. 네네. 네. 연결이 계속돼도 아, 서브 득점 이제 승부 걸다가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넷. 렛. 3고. 참 이렇게 본인 계획대로 공유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브 득점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걸 김현서가 빨리 캐치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이번에도 뜨고 네. 말았습니다. 합니다만 자 그래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지금 소속팀에 힘을 또 줘야 돼. 야 백핸드로라도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넵. 렛. 지금 돼. 깊숙한 좌우를 갈라봤던 김현서였고요. 자 리시브 좋아. 아, 네. 자, 김현수의 서브. 백핸드 탑. 자, 김현수가 버티고 있어요. 자, 점점 전진. 마탑스 핀 대결. 자, 결국 걸렸군요. 자, 4대3 앞서고 있는 김예능. 야, 이번엔 나갔어. 떴어요. 네네. 네, 네. 김현수의 서브. 자 이번에도 핸드 위주로 가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자. 그 부담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아 공격 이번엔 자 7대6 한 포인트의 리드 김현수. 자 이제 공격 타이밍 김현수 성공. 자 마지막엔 또 좋은 코스로 공략을 하면서 8대5로 김현수가 앞서갑니다. 서브 득점 5대9 넉점 뒤져 있는 김예능. 아 이번에 아 이번에는 결정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게임 포인트. 자 이번에는 네, 예. 자 김예능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백핸드 네트 맞고도 몽궁 살았어요. 자 랠리 깊어요. 저거 상대가 돌아선 거 보이면 실수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맞습니다. 자 차분하게 냈고요. 지금도 랠리가 이어집니다. 컨트롤이 되고 있는 김현수의 세 번째 게임 초반입니다. 자 먼저 자 네 네 김현수 서브. 어 범실이에요. 서브 득점 대결 세 번째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격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네네. 연속 공 네. 선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김현수의 서브. 아 딜 해야 됩니다. 네네 쫓아갈 수 있습니다. 네 4대 7. 아 바로 공 선수들도 없듯이 빠른 템포로 되는데 너클은 아직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김현수 아 지금도요. 자 5대9 뒤져있는 넷. 추격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요. 김현수 입장에서는 찬스볼 넷. 지금 이 타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입니다. 네, 성공.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